오는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 심리가 시작됩니다.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걸린 문제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대로 대비는 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ISD에 대응하는 정부 책임자들이 과거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령탑격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사태 당시 은행 제도 과장으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비밀주의가 과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 국가소송 ISD를 제기했습니다. ISD란 투자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ISD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본사가 아닌 벨기에에 설립한 회사들을 통해 외환은행 등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론스타 측은 한 벨기에 간 투자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외환은행을 대파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놓쳐 수조 원대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배상금은 46억 7,900억 달러, 하나로 5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 유출이 우려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은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론스타를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SD를 책임지는 정부 TF팀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한 주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입니다. 추 실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실무를 맡았던 은행제도과 과장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길을 터준 핵심 당국자 중 한 명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몸통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검찰 공소장.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공소장에는 변양호 국장 밑에 있던 추 실장이 론스타를 도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코메르츠뱅크 측에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지지한다고 말해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변양호 국장의 지시를 받고 론스타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외환은행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추경호 과장 밑에 있던 실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높아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를 묵인해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추 실장은 ISD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압력 같은 거를 가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약간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떠신가요? 네, 자오지한 어떤 얘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은 국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자료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 역시 ISD 대응 정부 TF팀의 핵심 인물인 주영환 기재부 제1차관. 주 차관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재경부 주도로 이른바 10인 비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외환은행의 운명을 결정지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추경호 실장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주형환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케 한 핵심 인물들이 현재 론스타에 맞서 소송을 준비하는 정부 책임자로 있는 셈입니다. 지금 와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거든요. 그 두 분은 이런 상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그냥 보고 또는 실무적으로 처리됐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다. 거기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법률 자문사로서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ISD에서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종이 외환은행에 전달한 의견 검토서입니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보인다며 외환은행 인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론스타를 편드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ISD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부 TF팀이 그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도 비밀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나 대응 논리 등등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지금 어떤 얘기도 드릴 수 없다.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 대비를 위해 올해 11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90%나 증액된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ISD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ISD가 열린다는 것 외에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양측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어떤 뭐 사기업이 하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공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과연 론스타 ISD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론스타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들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즉 그것이 정당했다면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국민 속에 국민과 함께 그 정당성을 찾아서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익을 핑계로 극도의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 그리고 과거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허용한 공무원들이 현재 론스타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 최고 책임자라는 역설적인 상황은 론스타 문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